15. (웃음)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광입니다. 주간 아이돌 MC 은혁입니다. 은혁이 형! 네. 은혁이 형! 큰일 났어요. 왜, 뭔데요? 아, 난리 났다고요. 광희 씨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내년에. 예? 그야말로 대전쟁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신인 걸그룹들의 데뷔 러시가 벌써 전 세계 K-POP 팬들의 관심을 모조리 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네. 이건 몰랐을걸요? 내년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어요. 대전에 뛰어든 첫 번째 그룹. 완벽한 포메이션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 MZ세대 워너비를 꿈꾸는 아이브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진짜. 근데 네. 유진 씨랑 원영 씨는 오랜만에. 맞아요. 처음 오랜만에. 또 다른 멤버들은 처음이시죠? 네.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 단체로 처음에 예능을 이렇게 나온 게 맞아요. 처음이라서. 오, 진짜로? 네. 첫 예능이에요? 첫 예능이에요. 네. 너무 설레겠다. 진짜로?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아이브 여러분들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 저희를 위한 뭐 선물을 준비를 맞습니다. 해주셨다고요. 맞아요. 어떤 선물을? 제가 네.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요? 네, 오늘 은혁 선배님이랑 관희 선배님 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그리고 왔습니다. 저희 네. 대박. 제가 이렇게 일단 관희 선배님. 야, 우와. 야, 이렇게 잘생기게 그렸어. 그리고 은혁. 와, 그림을 너무 잘. 와, 진짜 잘 그렸다. 금손. 너무 잘 그렸어. 우와. 아니, 또 너무 잘 그렸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네, 잘 간직할게요. 예. 네. 저희와의 만남을, 첫 만남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아이브와의 첫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우리 팀은 이런 팀이다. 딱 11글자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11글자. 네. 자, 네. 자, 자 말해보세요. 생각하면서 합니다. 언니가요. 자, 가을씨가. 가을씨가. 언니니까. 저희의 구호가 다이브 인투 아이브예요. 네. 그래서 다이브 인투 아이브 하세요. 저에게 빠져 들어보세요. 다이브 인투 아이브 하세요. 네?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좋아, 기대돼요. 평균 신장 업. 오,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평균 나이 다운. 오! 네. 어, 일단은 우리 막내 이서 씨가 예? 07년생. 맞습니다. 05년 데뷔. 우리 아직 뭘 그렇게. 어,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말아요. 야, 여기 감독님들하고 네. 잠깐 좀 하지 마세요. 07년생이 지금 몇 살인 거죠? 그러면? 15살입니다. 15살. 야, 그럼 진짜 중2병 지금. 중2병. 조심해야 돼요, 이서 씨한테는. 조심해야 돼. 네,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 씨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잠잠 안 돼요, 동생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서 씨의 별명이 이 아기 애깅이. 아기 애기. 네? 애깅. 자, 근데요. 아기 애기. 생각보다 큰 나의 손이라고 TMI에 써줬어요, 이서 씨가. 자, 그리고 또 원영 씨가. 예? 원영 씨는 사실 또 손이 크다고 예. 또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매우 작다. 맞아요, 진짜 작아요. 맞아요. 정말 여기가 길어서 네. 되게 찍히면 길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 엄청 조그매요. 어. 그럼 이서 씨랑 한번 손 크기 한번 어? 재볼까 한번? 이거 오! 오! 아, 제가 키가 이거 착시효과 진짜 작다. 이렇게만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네? 이게 되니까 작네. 약간 삼삼옥수처럼 이렇게 길고 가늘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오해를 또 하나하나 풀어봤네요, 또. 네. 그리고 셀프로필에 유진 씨가 레이 씨와 같은 학교를 다닐 때 맞아요. 체육복을 자주 빌려 입었다고 썼는데 아. 본인 거는 어쩌시고 또 레이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복 안 갖고 오는 친구도 아,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랑 가서 아니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레이가 심심할까봐 그러니까 체육복이 저는 부차해지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심심할까봐 들어보겠습니다 심심할까봐 네. 찾아간 김에 체육복도 빌린 거지 네. 제가 체육복을 맨날 놓고 다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아,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예. 아니고요 어. 그냥 심심할까봐 네 레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레이 제가 알기로는 네. 유진 언니가 학교에 친구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찾아오는 거예요 데뷔 5년차 공주랑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
얘기인데 지금? 아니 근데 야 새롭다.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레이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네. 약간 소위 말하는 뭔가 인싸의 야, 느낌인데 아, 인싸. 저는 사실 낯도 조금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네. 마음이 편한 레이한테 찾아갔죠. 레이가 또 친절하게 다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니까요. 했네요. 너무 좋은 동생이에요. 네. 자 이제 살짝 네. 우리 네. 또 몸과 입 좀 풀어보면서 이제 긴장감이 조금 풀렸을까요? 네. 그럼 이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엿보러 가봐도 네. 될까요? 좋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데뷔 전부터 아이브에게 쏠린 관심의 이유가 바로 무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맞습니다. 데뷔곡 11. 네.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곡 11은 사랑에 빠진 소녀의 감정이 이렇게나 네. 다채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 곡인데요. 많이 기대와 관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그러게요. 다채로운 여섯 멤버의 매력을 11배로 느낄 수 있는 아이브의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아니 진짜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의 무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무대에서 존재감들이 대단했는데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저는 이제 진짜 신기했던 안무가 예? 이게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맞아 이거 하면서 맞아. 저한테 오빠 이거 막 골반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원영 씨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딱 포인트 안무였는데 딱 잘 보셨네요. 이렇게 딱 잘 네. 보셨네요. 이렇게 틀어서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니, 이게 엄청 빨라 뭐 모터 달린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유진 씨도 갑자기 약간 이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거죠? 마침 저희 포인트 안무 세븐 춤이라고. 또 마침 또 포인트 안무. 네, 마침 포인트 안무인데. 둘이 음악 방송 MC답게 멘트를 한 건데 탁 받아하고 탁 물어. 잡았다 멘트. 탁 포인트라고 하고. 마지막에 엔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예요. 뭐야 사기꾼들 아니야. 정말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예. 약간 그런 안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슈퍼루키 아이브가 과연 예능감도 뛰어날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이 셀프 프로필을 냉정하게 검증한 후 네? 감정가를 측정해보는 시간이죠. 예? 야, 이거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코너가 그만했어요. 네. 셀프 감정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카테고리를 이제 I, 네? V, E로 이렇게 나눠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부터 가보죠. I는 Intelligent 부대인데요. Intelligent. 자, 우리 레이 씨는 네. 그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마치기 이렇게 써주셨고, 자 그럼 먼저 레이 씨부터 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그 레드벨벳의 노래를 네. 진짜 아주 짧게 네. 짧게요? 1초
딱 들려드립니다. 근데 무슨 노래인지 딱 맞추셔야 돼요. 딱 맞추. 네네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레드벨벳 첫 번째 노래. 네. 주시죠. 아 이거 완전 알아. 아 이거 완전 알아. 이건 알죠. 이건 알 것 같아요. 자 정답은요? 피카부. 피카부? 맞아요. 두 분 다 그 생각하세요? 네. 같은 거 생각하세요? 네. 피카부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 처음에 인트로에 댄댄댄댄댄 아이린 선배님의 예인가 뭐. 예인가 뭔가. 자 과연 피카부라 그랬는데. 아 맞나요? 얘가 나오긴 했어요. 예? 방금 얘 나도 나왔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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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다행이다. 얘만 듣고 이거 한번 정답 음악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정답 음악 들어볼게요. 오! 정확하게 이제 도입부에 예. 아이린 씨가 이제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야 대단하네요 진짜.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네. 어렵다. 또 얘예요. 예스맨 예. 자 레인 들었어요. 루키. 루키? 루키 어떤 어떤 예였어요 이거? 이것도 아마 아이린 선배님이실걸요? 어 아이린 씨가 보통 예를 예, 많이 예, 하는 거예요? 예 많이 하셔요. 어, 어. 정답인지 아닌지 과연? 한번 정답 자 들어볼게요. 레드벨벳 루키 맞습니다. 예 네, 이것도 맞아. 아이린 스파트 맞죠? 아이린 씨의 예. 예. 모든 예를 다 맞췄네. 그러게. 자 레이 씨의 그러면 셀프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10만. 자 과연 레이 씨의 감정가는 11원입니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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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짜네. 엄청 짜네요. 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예, 엄청 짜네요. 예를 정확히 맞추더라고. 예. 예자 보면 예, 오, 이은 이렇게 이렇게 11 11원. 아 약간 맞춰서 노래도 1 1 1하니까 예. 저 11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저희가 100원도 못 했어. 뒤에 아직 많은 개인기들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1원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이제 V를 오픈할 차례죠. 네? V는 보이스로 목소리로 하는 개인기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유진 씨부터 가봅시다. 네. 자 유진 씨는 노래방 에코 소리 묘사가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아 노래방 에코 소리 묘사.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거 이제 아~ 에코가 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더더더밥시시 흐흐러러러러 가가가가는 우와 시시가가 소속에서 선수 우와 야 대단하네. 어 대박이다. 어 잘한다 잘해 이거는. 예. 어 이거는 인정합니다. 어 대박. 네. 자 그러면 예? 유진 씨 감정가를 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의 에, 셀프 감정가. 감정가는 과연 굉장히 잘했어요. 500원 드립니다. 아 뭐야? 500원 드립니다. 아 뭐야? 아 이렇게 잘했는데 왜 500원? 코인 노래방 렛츠 고! 렛츠 고! 근데 500원이면 한 곡밖에 못 부르는 거 아시죠? 지금 한 곡 하셨잖아요. 지금 한 곡 하셨잖아요. 아 한 곡 들었는데 네. 어, 괜찮죠? 네. 다음은 네. 리즈 씨 차례죠. 네, 리즈 씨 차례입니다. 자, 리즈 씨는 왕감자송이 네. 개인기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게 뭐죠? 왕감자송이 뭐예요? 어떤 꼬마애가 무대에서 이제 알아요. 그 대형당 감자송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 예. 그 귀여운 걸 제가 따라하는 오, 그런 개인기입니다. 감자, 감자. 어,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너무 귀여운 맞아요. 영상인데 동요 같은 그런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즈 씨의 왕감자송 네. 보겠습니다. 딴따란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고소한 날이 묻다 묻겠지요 야 감자 감자 잘한다 아 장난하죠 목을 못 풀어가지고 일단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요. 오, 야, 지금 약간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감자색으로 변한 것 같은데. 그게 네. 포인트예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와, 사기꾼이네. 맨날 포인트래. 뭘 다 포인트야. 이번에. 네. 아, 근데 잘 따라했어요. 어때요? 그 원곡을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고 포인트도 잘 정확하게? 정확하게 했어요. 눈 그렇게 크게 뜨는 거 똑같이 하고 자, 일단 딩동댕이지. 아니, 저는 일단 시작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뭐, 예? 뭐 동그랗게 어쩌고 약간 그 얼굴의 그 표정과 그 예? 예, 살아있는 그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감정가는 9,900원! 9,900원! 우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만 남았죠? 예. 마지막은 2로 예? 익스프레션이 남아있습니다. 예? 원영씨가 얼굴로 여러 표현을 이제 기막히게 할 수 있다고. 예. 사실 원영 씨는 이제 기존 무대에서도 엔딩 요정으로 굉장히 맞아요. 멋진 표정을 또 항상 보여주셨는데 이 셀프 프로필을 보니까 개인기가 눈썹이랑 놀기, 그다음에 특기가 윙크 빨리 하기던데 네. 눈썹이랑 놀기는. 그러니까 이제 눈썹이랑 놀기는 예. 좀 오른쪽이. 좀 올라가 봐 하면 이렇게 우와, 우와.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 이제 오른쪽 내려와. 저 왼쪽 올라가 하면 되게 올라가고 되게 올라가고 자 해초무야 대박 이렇게 신기하다. 애완 눈썹이군요 여기가. 맞아요. 약간. 애완 눈썹 제 자유자재 이렇게 진짜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산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특기가 이제 윙크 빨리하기. 네, 윙크 빨리하기는 어떤 거예요? 윙크 빨리하기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도전으로 해봤는데 네. 한 1분에 60번 막 넘게가 되더라고요. 야. 그럼 우리가 이거 한 10초에 몇 번 되나 한번 세볼까요? 그럼 10초 하면 되죠? 제가 10초 할게요. 예. 시작! 10, 9, 8, 5, 7, 흔들림 없어. 대박이야. 5, 우와, 무슨 짤 같아요. 2, 1, 땡! 와! 43번이요. 뭐? 43번? 우와. 대박. 근데 이게 쉬워 보여도 양쪽 다 안 쉬워 보여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어렵습니다. 진짜? 요거 한번 리즈 씨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리즈 씨가 할 수 있어. 왕감자송 하면서 자 왕감자송 하면서 네. 윙크 빨리 한번 해볼게요. 리즈 씨 우리 몇 개 하는지 10초 시작. 아 동글 동글 너무 귀엽게 잘하네. 미안합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제가 그만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동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동글동글 기억 안 나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영 씨의 셀프 감정가 눈썹이랑 놀기 그리고 윙크 빨리하기 10초의 마음새 보기 대단한데요. 네. 자 감정가 드리겠습니다. 과연 감정가는 99,000원 드립니다. 99,000원 드립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이 코너가 부활한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셀프 감정 타임, 오늘 최고 감정가는 네? 99,000원을 기록한 우리 원영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브가 벌써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코너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주간 아이돌을 주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뤄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수리 센터! 자, 저희가 팬분들의 자필 소원을 네. 직접 우리 또 받아봤는데 아이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직접 이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데뷔 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들어드리는 우리 팬분들의 소원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어김없이 주간아 전용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숙소에 함께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일단? 한 6개월 정도? 6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에피소드가 뭐 있어요, 혹시? 그, 리즈의 네. 아버님께서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데 항상 귤 박스를 많이 보내주세요. 귤을 그렇게 택배로 네. 숙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달고. 저희 친척? 분중에서 기르시는 것도 있고 오늘 네. 맛있는 거 있으면은 또 가져와가지고 네. 저희 먹으라고 보내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브가 아니잖아요. 혹시나. 네. 아니 그리고 또 레이는 그 어머님께서 일본에서 과자랑 맞아요. 이런 것도. 일본 과자. 네. 일본 젤리 이런 거. 멤버들끼리 나눠 먹는 재미지 또 숙소 있으면. 예? 숙소 살다 보면은 네. 습관이라든가 아, 네. 어떤 그런 행동들 보잖아요. 재밌는 네.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맞아. 근데 저희 숙소에 네. 네. 택배가 정말 매일같이 와요. 이게 아직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그러게. 과연 그 매일같이 보내지는 택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정말 맨날 숙소 앞에 쌓여있거든요? 범인으로 혹시 추정되는 멤버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위즈 네. 아니면 유진 언니. 이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다른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도 약간 이분께서 조금 가능성이지 아, 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왜요? 왜요? 평소 쇼핑을 좀 좋아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 쇼핑을 좋아하세요. 어, 쇼핑을 되게 좋아하세요. 패션에 약간 관심이 아, 패션. 관심이 아, 많아가지고. 어, 한번 들어볼까요? 유진 씨 맞나요? 왜 안 가져가세요? 일단 올 게 많긴 해요. 근데 올 게 많은 것은 여태까지는 네. 제가 아닙니다. 어, 그래요? 제가 이제,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아. 이제 겨울용 이제 옷을 좀 쇼핑을 하긴 했지만 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 지금까지 온 거는 내 거가 아니다. 네, 지금까지 온 거는 사실 쌓여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리즈 거의 확률이 높다. 왜냐면 네. 네. 저는 택배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옷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큼직큼직한데 이렇게 아기자기해요. 속. 네, 이렇게 속. 요만한 것들 이제 작은 상자들. 아기자기해요. 자, 리즈 씨. 왜 지금. 방으로 가져가지 않으신가요? 지금 겁니까? 약간 왕감자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지금 저희 숙소 가보시면 예. 그 앞에 있는 택배가 다 이준 거예요. 야, 이거는 와. 어 이거는 두 분이 이거 좀 이거는 범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 아 근데 사실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살다 보면 이런 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시켜놓고 깜빡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브에게 들어온 댄스 소원입니다. 네. 다 같이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제기차기 춤 쳐주세요. 아. 뭘 것이 왔군요. 그 커버 댄스 소원 중에 예. 소녀시대의 이 소원을 말해봐 요청이 예.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어, 역시 장신그룹이라 네. 아이브 버전의 제기차기 춤 보여줄 수 있나요? 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대로 네. 한번 자. 자, 우리 팬분들께서 그토록 원했던 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우리 아이브 버전 네.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흐름파를 타고, 야, 너무 잘했고. 야, 제기차기 좀, 와. 야. 아, 딱딱 맞아.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야! 아, 이게 시원시원하네. 나 제기를 확실하게 차네. 오, 제기가 뭐 3m 올라갔어요. 확확 올라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 색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시원하고. 아, 진짜 팬들이 말한 소원을 제대로 이뤄드렸는데요. 네. 다음은 리더 유진 씨에게 들어온 소원입니다. 이전에랑 다르게 네. 이제 아이브의 리더가 되셨어요. 팀의 리더가 된 거잖아요. 좀 뭔가 기분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아무래도 네. 제일 많이 바뀐 건 네. 약간 저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마음가짐이 아닐까. 친구들이 약간 지켜보고 있다. 약간 아~ 멤버들이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 내가 좀 더 솔선수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어려워요. 아, 그치. 쉽지 않지. 네. 네. 이제 모두가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조금 지치지만 네. 한 번 덜을 말해야 되는 아, 게 리더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지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멋있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조심스럽게. 너무 웃긴 게 언니가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옆에서 네. 느껴져요. 맞아요. 이게 다 느껴지는 거야 멤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 하기 어려울 때 약간 그런 신호를 좀 정해요 그러면. 아, 그래. 자리를 바꿔서. 그러면 아, 다 같이 일어나. 멤버들 바다 보니까 한번더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파이팅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다음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들 자 다들 지금 지쳤어. 막 지친 지쳤다. 상황이고.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정상에 정상이야. 좋잖아요. 웃으면서 좋아요. 예예. 감사해요. 너무
성공이다. 감사합니다. 웃음도 나올 것 같아. 어, 웃으면서 나가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죠. 네. 내가 아이브 멤버들의 엄마라면 가장 케어가 힘든 멤버는? 아, 이제 엄마다. 내가 만약에 엄마가 되었다. 예. 육아 난이도 정말 최상. 예. 예. 어떤 멤버? 쉽지 않다. 자, 유진 씨가 누구 선택할지 그 멤버들 뒤에서 잡았다 요 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았다. 뒤에서 백업으로. 네. 예. 자, 육아 난이도 진짜 최종 보스. 난 아닌 게 확실해. 나도 아닐 것 같아. 자, 리즈 씨 쪽으로 아닐까요? 살짝 왔는데요. 아닐걸요? 어,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네. 어,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네. 어. 어,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네. 어. 이선 씨. 어. 어. 잡았다. 제일 막내. 네, 막내. 막내. 우리 중이. 아, 중이 이서 씨를 뽑았군요. 이거 뭔가요? 일단 이서도 친구가 많은 타입이에요. 어, 그래서 너무 친구처럼 하던가요? 일로 와봐. 아, 친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친구인 거야. 아, 연습 좀 하자 이서야 이러면. 아, 유진아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만하고 집에 가자. 아,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그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서야? 야, 친구끼리 왜 그래? 어. 맞나요? 친구끼리 왜 그래? 아,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 아니요. 아니, 아니요. 이서가 제가 진짜 엄마라면 어, 이서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친구들이랑 계속 놀고 있나? 약간 이렇게 걱정시킬 아~ 것 같은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제가 네. 공지 같은 거나 이제 뭐 회사에서 아~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예. 막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흩어져 있으면 모여야 되잖아요. 예. 이서야! 이서야 이렇게 부르면 이서가 잘 못 들어요. 노이즈 이서야! 모일 때도 항상 꼴찌로는 멤버. 잘 못 모이고. 어, 그냥 영락없는 그냥 학생이에요. 네. 학생 때는 잘 안 들리다 그런 거. 뭐 하나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들리고. 어, 네. 그럴 때는 이서야! 모이자! 이서야! 오케이! 이서야! 다 같이 하면 들릴 것 같아. 잘 들리겠다. 다 같이 불러주는 걸로 해요. 아니 그래도 그런지 약간 유진 씨도 말투가 엄마처럼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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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꼴. 이서야. 네, 약간 엄마 말투. 그러게. 어. 자, 계속해서 다음 소원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영 씨가 원래는 웬만한 곳에서 다 막내였는데 이제는 그렇죠. 막내 탈출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뵀을 때만 해도 정말 제가 어딜 가나 막내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언니 얻는 그런 세상에서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동생이 생긴 거예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리지만 맞아요. 지금도 좀 가끔 말이 헛나오고 원래 더 어려워요. 이서 언니한테도 약간 어려워요. 이서 언니한테도 약간 언니 이선... 말이 헛나오고 방금도 이서 언니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서 언니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랬어요 내가? 아 그래? 아, 방금도 이서 언니라고 어, 그 이런 식으로 말이 헛나오고 너무 막내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 되는 걸 적응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말 이름 끝에 언니를 붙이는 게 맞아요. 너무 이제 익숙해서 이서 씨가 생각할 때 원영 씨는 또 어떤 언니인가요? 원영 언니는 진짜 잘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언니예요. 진짜? 제가 막 촬영하다가 이런 촬영들이 다 처음이니까 막 헤매고 있을 때 원영 언니가 이렇게 하면 돼 여기로 와 이렇게 조용조용히 알려주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지정하다. 언니로 제대로 하고 있네.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또 원영 씨가 일단 막내 생활을 해봤으니까 어, 맞아. 이제 그런 어떤 막내의 어떤 꿀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서 씨에게 조금 알려준다면. 어딜 가나 항상 막내였던 입장으로서 처음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언니미 나오네. 어. 처음이 중요해. 내가 말하는데 처음이 중요해. 이런 거 저도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이 언니가 얘기하는데. 알겠지, 이서야. 알겠습니다. 언니 말한 거 잘 들었지. 알겠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너무 귀여워요. 어쨌든 막내 생긴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소원 한번 볼까요? 네. 가을 씨가 이 싱잉 랩을 좋아한다던데. 아 맞아요. 제가 직접 가사를 쓴 랩을 준비를 했어요. 어 직접 자작 랩을? 네. 여기서 오. 최초 공개? 어 네. 아 저도 싱잉 랩 저도 굉장히 즐겨 듣거든요. 맞아 맞아 요즘 같아. 네. County Star. 판판을 펄. 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가을 씨 한번.
Baby 여기 왜 있노 나 얘기만 있으면 됐지 때론 다 틀어도 but not to be alone 어떤 게 있어도 돌아오죠 별이 다 거기 떨어져 버린대도 네 용기는 내게 하나뿐인 빛 마치 긴 길을 지나고 되찾은 내 빛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다. 이게 사실 네? 저희 아이브라는 그룹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뭔가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걸 쓴 거였어요. 몰랐던 이야기. 맞아요. 멤버들 몰랐는데.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쓴. 예? 이게 나중에 잘하면 또 앨범에 또 실릴 수도 있겠네. 이 가사가. 자, 이 분위기에서 네. 그런 다음 다음 소원 보여주세요. 불구덩이 들어가요. 내려갈 거예요. 자, 이번 다음 소원은 진짜 싱잉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사실 뭐 왕감자송도 뭐 굉장히 예. 잘 들렀지만 예. 이번엔 이제 찐 노래 우리 리즈 씨가 좋아하는 노래 네. 어떤 노래 한번 들려주실까요? 저는 저희 타이틀곡이 11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태연 선배님의 11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여기도 11이네요. 다 11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마음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감사합니다. 음질 너무 좋다. 아, 진짜요. 네. 녹음 들어 들었는데도 네. 너무 완벽했어요. 오, 지금 11시 11분인 것 같았어, 지금. 진짜로, 진짜. 네. 아이브의 네? 첫 소원수리센터가 대성공입니다. 예. 또 소원수리센터 중에 살짝 또 많이 요청했었던 게 리즈 씨의 그 제주도 사투리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혹시 소감을 제주도 사투리로 한번 가능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투리도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리즈유다. 오늘 이렇게 주가 나와신 뒤 예쁘게 봐줬어잉. 잘한다. 오늘 바로 신기하다. 옆에서 이렇게 나 처음 들어온다. 예, 좀 새롭기도 하고 건강하네요. 자, 예. 앞으로도 자 주가나 소원수리센터는 계속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네?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이 아이브가 커버감도 가졌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특별히 음악방송 MC가 두 분이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음반 버전으로 한번 준비한 곡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MC 안댕댕, MC 원예입니다. 네, 신인 걸그룹 아이브가 엄청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시스타 선배님의 터치 마이 바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슛아웃부터 우지순의 선배님의 이루리와 히미리아까지 무대 불러볼까요? 뮤직 큐! 야! 자, 역시 뭐 현역 MC들답게 예. 정말 그 깔끔하고 상큼한 예? 그런 소개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이 곡들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저희가 소속사 막내 그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의 히트곡을 한번 커버해보자 해서 네. 이렇게 구성을 짜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선배님들의 히트곡 메들리 네.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최초 공개되는 아이브의 스페셜한 무대가 지금 재생됩니다.
너무 신나네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네. 어, 그리고 또 아이브의 버전으로 보니까 네. 또 색다른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어, 느낌이 달랐는데요. 네네네. 이번엔 촉이 좋은지 찐감을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가을 씨가 네. 셀프로필에 새로 접하는 것들 다 좋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네.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게임 상하체 분리댄스 퀴즈. 아, 이거 오랜만에 해보는데 또 예. 예, 예. 두 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그럼 이렇게 셋 할까요? 앉아있는 대로? 아, 귀찮았구나. 아, 귀찮았죠? 아니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동갑이라서 공포즈라고 그게 있거든요. 아, 공포즈, 공사즈. 어, 그러면 이제 유진 씨. 차 같이 타잖아, 이렇게 셋. 맞아요, 셋. 같은 차. 같은 차죠? 부호를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 둘, 셋, 공포즈! 오케이. 자, 그리고? 둘, 셋, 같은 차! 같은 차즈. 이렇게. 그러면 공포즈 대 같은 샤즈. 이 상하체 잘 보이시죠, 지금? 네, 예. 완벽하게 분리가 됐죠. 그쵸? 자, 분리된 상하체 댄스를 잘 조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같이 봐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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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오! 맞아. 자, 같은 샤즈. 같은 샤즈. 자, 같은 샤즈. 블랙핑크 선배님의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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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동작이었어? 방금 이거 어떤 동작이에요? 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 원하면 됐으면 정답입니다! 자. 와! 야! 야, 잘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6, 7, 8, 1, 2, 3. 아, 정답! 와, 뭐야? 1, 2, 3. 아, 정답! 와, 뭐야? 아, 정답! 와, 뭐야? 아, 정답! 같은 차즈! 같은 차즈! 아까 같은 차즈 우회전했는데. 같은 차즈! 안 돼요, 그러면. 공포즈! 공포즈? 어, NCT 선배님의 보스? 아닙니다! 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룹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 우리 같은 샤즈. 같은 샤즈. NCT U 선배님의 네? 버스. 어, 맞나요? 버스요? 버스? 어,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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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자, 정답. 자, 같은 샤즈 정답. 자. 아, 이거 춤을 방희 씨가 너무 잘 췄어요. 아, 맞아요. 잘 추셨어요. 아, 제가 태용 씨만큼 했나 몰라. 아, 너무 뭐 이렇게 한 분이 안 왔으면 안 되는데. 정말. 덕분이에요. 이거 좀 덜 출게요, 제가 그러면. 네. 예? 네. 자, 지금 현재 네. 2대 0입니다. 아, 어떡해. 네, 같은 차지 2점. 그리고 아, 공포즈가 아직 현재까지 아, 간발의 차이로 항상. 네, 빵점입니다. 공포즈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세 번째. 5, 6, 7, 8. 진짜 모르겠다. 뭐야? 이게 뭐지? 자, 여기까지! 핀덤에 저런 거 있어?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이 동작은 네. 이렇게 자, 다음 동작. 예? 5, 6, 7, 8. 아! 아! 아, 이거는. 됐다, 됐다. 저희 공포즈! 공포즈! 예? 레드벨벳 선배님의 빨간 맛. 오케이. 어떤 동작이었어요, 방금? 잠깐만, 원효수 너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틀려고. 아니,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네. 맞나요? 정답입니다. 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yeah. 야!
바로 맞추네요. 예, 완벽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2대1이에요. 약간 포미니 선배님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포미니 선배님. 뭔가 있어. 포미니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모르겠어요. 오케이. 다음 동작 보여드립니다. 갑니다. 이거는 누가 빨리 고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5, 6, 7, 8. 공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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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선배님의 유고걸! 어? 이효리의 유고걸? 우리 그렇게 표현했나요, 지금? 맞네! 정답!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아 여기 맞아 사바 야, 이걸 맞췄어.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선 씨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선 씨가 한 살 때 나온 노래. 그래. 저 근데 노래는 진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2대 2예요. 2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진짜 이렇게 되네요. 또 보니까. 아, 그러네. 예, 예. 안 드라마틱하게 거야, 또. 진짜. 마지막 우와. 문제입니다. 예, 이거. 여기도 구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 6, 7, 8. 어? 아, 진짜 어떡해. 모르겠어. 어? 응? 어? 뭘까요? 어? 아,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아, 이거 진짜 뭐야? 제일 어려워요. 역대급이에요. 어? 너무 어렵다. 힌트를 제가 한 번만. 네.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머! 누가 빨랐어? 공포즈 빨랐어. 레이가 빨랐어. 얘가 빨랐어요? 레이가? 트와이스 선배님의 What is love? 물음표 있나요? 물음표 있나요? 느낌표 있어요? 물음표 있어요? 아니면 뭐? 물음표 골뱅이 어떤 거 있어요? 골뱅이 오랜만이다 물음표 물음표? 하나예요? 두 개예요? 궁금해서 두 개예요 하나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물음표 하나? 네 정답! 야! 이거 되게 인정해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자,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섯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자, 최종 우승팀은 총 세 개를 마친. 네. 공포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승 소감을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지고 있었는데 역시 반전과 기적은 있다고 제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역전했어요. 네. 제가 우승한 공포즈에게는 에너지 충전을 해서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저희. 같은 차즈랑? 진짜 많아요. 네, 같은 차즈랑.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그러면 뭐 하나 차즈? 보여주시면. 오케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리즈씨가 마지막에, 그럼 뭐 하나 보여주시면 하겠다고. 어떻게, 뭐 하나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막냉이 애교. 막냉이 애교. 애교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는 우리 이상아! 자, 우리 같은 차지. 예, 같이 나와서. 네, 또 함께 고생했으니까. 네. 자, 우리 아이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So yummy.
자, 이렇게 다채로운 방법으로 네. 아이브 멤버들이 가진 여러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네, 괜히 슈퍼루키로 불리는 게 아니었네요. 네. 다음 세대들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아이브는 오늘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나에서 첫 단체 예능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씨. 저희 오늘 첫 촬영 주간에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는 더 많은 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우리 아이브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미 많은 걸 가졌지만 네. 앞으로 다양한 분야를 정복해서 모든 걸 갖춘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브 대박나세요. MBC M.